세월호 사고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각 지역마다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은 외국인 관광객이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춘천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은 1,160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3.7% 증가했습니다. 2013년 증가율 12%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내국인 관광객은 1,055만 명으로 2013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106만 명으로 2013년 71만 명에 비해 49.3%인 35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을 지속하면서 유치 국가를 다변화하는 사업이 필요하여 특히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4%인 36만 명이 10월부터 12월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대다수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어 춘천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가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10만 명에서 10년 동안 10배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가 남이섬과 명동거리 등 일부에 국한돼 있어 관광지관 연계와 함께 체류형 상품 개발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관광객을 관광지별로 보면 남이섬이 26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양강댐 97만 명, 김유정 문학촌 82만 명, 청평사 30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